황량한 한겨울의 땅 옆으로 거대하고 기괴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일체의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빈집과 늙은 소나무, 세 그루의 잣나무로 최소한의 것만 간추린 듯 그려놓은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입니다. 얼핏 보면 그리다 만 것 같지만 내적인 정신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격조 높은 문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새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온 지 5년이 지난 1844년에 역관 출신의 제자 이상적이 중국에 귀한 자료들을 보내주자 그에 대한 답례로 그려준 작품입니다. 표제와 화면, 그리고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새한도는 글씨에서 그림으로 다시 글씨로 바뀌어 들어가는 전환과 연결의 양면성을 정희, 완당, 추사 등 여러 개의 인장들이 절묘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구석에 장무상망, 즉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고 숨기듯이 찍어놓고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서야 그 잎이 푸르름을 안다라는 문장으로 권세와 이익에 휩쓸리지 않는 이상적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1786년 충청도 예산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실학파의 거두 박재가에게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23세 때인 1809년에는 동지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 연경에 가서 40일간 머물며 당시 중국의 고증학과 경학을 대표하는 옹방강과 완원 같은 대학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병조참판, 성균관 대사성 등을 지냈지만 1840년부터 9년 남짓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이후 1851년부터 1년간 함경도 북청에 한 번 더 유배되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김정희가 쓴 무량수각이라는 글씨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1840년 유배 가는 길에 써준 해남 대응사의 무량수각은 글자의 획마다 힘이 넘치고 윤기가 흐릅니다. 반면 유배 생활 6년 만에 예산 화암사에 써서 보낸 무량수각에는 불필요한 살이 전부 빠지고 단단한 뼈만 남아있는 모양새입니다. 추사는 작년 시절부터 산수와 난초를 그렸는데요. 묵란은 그의 예술적 지향이 가장 잘 담겨있는 분야랍니다. 그는 난초를 치는 법은 예서를 쓰는 법과 가까워서 반드시 문자형과 서권기가 있는 다음에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만 권의 책을 읽고 천리를 여행하면서 진정한 문인다운 자질을 길러 그것이 작품 속에 절로 배어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정희는 북청 유배에서 풀려난 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말년 4년간을 과천의 과지초당에서 지내며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웠는데요. 만년의 사소한 일상이 무심하게 스쳐갔던 흔적을 보여주는 불이 설란도는 추사가 펼친 예술이 도달한 경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부작 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작품 속의 난초는 보통의 난초와는 많이 다릅니다. 성긴 야생의 잡풀처럼 보이는 난초, 그것도 흐리고 마른 먹물로 그려진 꺾이거나 바람에 밀려 휜 듯한 모습의 난초입니다. 난초 잎의 꺾임도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니라 마치 갈필로 행서와 초서의 획을 긋듯 빠른 분놀림으로 쳤는데요. 이렇게 방향이 여러 번 바뀐 난초의 잎들이 그림 속에서 강한 힘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난초 주위의 여백에 강건하고 활달한 필체로 화재를 가득히 채웠는데 전체적 균형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히 안배한 글씨의 위치와 진행 방향 등을 보면 김정희의 공간 구성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답니다. 고요한 선미와 더불어 일종의 추상미마저 느껴지는 이 작품은 묵란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에 도달한 추사의 진면목을 드러낸 걸작이라 할 수 있겠죠. 김정희가 새한도를 그리던 해인 1844년에 영국의 국민화가 조지 말로드 윌리엄 터너는 말년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비, 증기, 속도를 그렸습니다. 바람과 증기, 구름을 뚫고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검붉은 기차 위쪽에는 거대한 라이트가 노란빛을 내뿜고 있네요. 터너가 좋아했던 노란색을 중심으로 붉은색, 파란색이 서로 뒤엉킨 채 소용돌이 치듯 발라져 있고 형체다운 형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터너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인 기차가 맹렬한 속도로 다리 위를 달리는 분위기를 형상화하려고 했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어요. 왼쪽 테일러스 다리 아래에는 비교적 형체가 뚜렷한 조각배를, 뒤편에는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희미하게 그려넣었거든요. 심지어 철교 위에는 마치 경주라도 하듯 기차 앞을 달리는 작은 토끼까지 넣었답니다. 20대 때 왕립미술 아카데미 회원에 뽑힐 정도로 천재였던 터너는 일찍부터 대자연이 빚어내는 웅장한 경관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기상변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공간과 스케일, 그리고 빛에 대한 자각을 한층 일깨워준 것은 여행이었어요. 스스로를 여행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여겼던 터너는 1802년의 첫 프랑스 여행에서 알프스를 보고 거대한 자연의 경관을 체험했고, 훗날 베니스에서는 맑은 풍광과 색채에 매료되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빛과 구름, 안개가 엮어내는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화면 가득히 담은 그의 낭만적인 풍경화 세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1828년 로마의 한 전시회에 출품한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인들에게 눈꺼풀을 잃어 맹인이 된 로마의 장군 레굴루스의 비극적 스토리를 찬란한 빛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는 해를 배경으로 항구의 풍경을 그린 것은 분명 클로드 로랭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터너는 눈부시게 밝은 노란색을 중심부에 칠해서 관람자의 눈을 멀게 할 듯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어요. 빛의 굴절 효과를 도입해서 로랭의 그림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그림들을 능가하고 변형시키겠다는 압박감과 충동은 터너의 꾸준한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답니다. 말년에 이르면서 터너는 자연이 가진 힘의 역동성을 표현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터너가 그린 자연현상은 다른 화가들처럼 반드시 상징적 의미, 즉 신의 징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연도 그 나름대로 변덕스런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해방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할 수도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른 평생에 벼루 10개를 밑창냈고 붓 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을 만큼 엄청난 노력가였던 추사 김정희. 자기 앞에 놓여진 소재들을 끈질기고 정직하게 탐구하여 풍경화에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형태를 위대하고 신비한 지상의 웅장한 장면으로 바꿔놓았던 윌리엄 터너. 이만한 치열함이 있었기에 그토록 지극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